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 사퇴 파문이 일단락됐다고 했었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수석의 사표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수석을 내보낼 것인지 대통령의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대통령 레임덕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봉합해 놓기는 했는데 결국 오래 끌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유영민 비서실장의 설명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론은 대통령이 아직은 힘이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분석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유영민 비서실장은 신수석 사퇴 파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법무와 검찰의 그 피로도를 주는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사표는 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 이렇게 예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했는데.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가 일단락됐다고 했지만 신수석의 사표가 결국엔 수리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 7일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 대해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검찰 인사를 발표했고 다음 날 전자결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7일 날 그 일요일 날 법무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2월 8일 날 재가를 했습니다. 전자결재입니다. 유 실장은 신수석의 사퇴 이유에 대해 본인의 검찰 인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